2017 대입 이제부터 시작이다 1부 진행을 맡은 메가스터디 교육연구소 남윤곤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대학들이 여러분들을 선발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저희 메가스터디에는 7천 명이 넘는 재수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간 한 15만 명 정도의 회원들이 저희 메가스터디에 계속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메가스터디는 학원, 재수생 학원으로도 거의 가장 많은 인원을 잇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회원으로도 가장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대학들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냥 학생들을 많이 보내달라는 얘기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야기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수한 학생을 많이 보내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장님도 우수한 학생을 많이 보내달래요. 두 번째, 이런 대학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입학처장님, 다른 대학교 입학처장님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대학교는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교죠. 근데 우리나라 대학교가 198개 대학교거든요. 대부분의 대학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많이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오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냥 많이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대학교는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설명할 내용은 실제로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교하고 상위 7개 대학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대학교 위주로 설명을 한번 쭉 들어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 이들 대학교가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조금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볼 때 첫 번째 알아보기 전에 알아두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할 때는 가장 중요한 정책 변화 중에 하나가 교육부가 대학들한테 요구하는 대입 정책이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는 대입 정책을 크게 지금 보시다시피 두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왼쪽에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늘려라 라는 요구를 했고요. 오른쪽에 대입 자율화 정책, 입학사정관 전형 인원을 늘리게 되면 대입은 대학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고 대입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학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선발 인원을 계속 늘려갔었어요. 언제까지요? 지난해까지 계속 모집 인원을 늘려서 5만 명에 육박하는 아이들 숫자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했습니다. 이렇게 선발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대학들은 이 교육부의, 정부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준 거죠. 이렇게 수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대입 자율화를 자유롭게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뽑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공정한 게임 룰이라고 생각하는 수능의 비중을 굉장히 강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서강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 등등의 대학교가 학생부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하고, 또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려고 하면 방법이 다양한 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형의 개수도 3,000개가 넘는 전형 방법을 실제 학생들한테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명박 대통령 때는 학생들을 선발했는데 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대로 유지를 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정책은 역사에 남을 수가 없죠. 그죠? 역사에 남으려고 하면 모두 다 바꿔야 됩니다. 그죠? 바꿔야지 본인의 업적이 남으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크게 세 가지 교육 정책을 대학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대입을 3,000개가 넘는 대입 정책을 간소화해라 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 오른쪽에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라 하는 게 또 하나의 요구고, 세 번째는 대입 전형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발표하지 말고 3년 전에 학생들이 알고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는 게 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입 정책의 요구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입 자율화 정책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수시 모집에 3,000개가 넘는 이 전형 방법을
4개의 위주 전형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등의 전형, 그리고 실기 전형 이렇게 4가지로 다 묶고 정시 같은 경우도 수능 위주로 선발을 하고 예체능 같은 경우는 실기 위주로 선발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수험생 부담을 경감해라 라는 얘기는 과거의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는 수시 모집에서도 수능의 비중을 상당히 높였었는데 수시 모집은 원래의 취지대로 학생부나 논술이나 실기 위주로 선발하고 수능이라는 건 어느 기준 정도로만 적용해라 라고 해서 수능의 비중을 줄여라라는 게 수시 모집이고 수능을 잘하는 아이들은 정시로 뽑으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년 예고제라고 해서 처음에 이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했을 때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요강을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요강을 4월 달에 발표하고 고등학교 2학년은 7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11월까지 끝내라 라고 원래 얘기를 요구를 했었는데 대학들이 최근에 반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11월이라는 시기는 이 대학교들이 수시 모집을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는 논술 면접 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도저히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의 요강을 만들 수 없다라고 소위 말해서 항명하는 바람에 내년 3월 달로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요강은 3월 달까지 대학들이 대교협에 제출을 하고 나면 내년 4월 달에 아마 요강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선발 방법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주요 대학교들이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구조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대입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수시 모집은 올해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6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 9월 18일까지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이 끝나고 나서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부분 대학교가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지원 횟수는 수시 모집은 6번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정시 모집은 3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럼 가장 안타까운 친구들은 9번 쓰고 9번 떨어지는 거겠죠. 가장 대단한 친구는 수시 모집 6개 써서 6개 다 붙는 친구가 가장 대단한 친구겠죠. 왜 그러냐면 수시에 합격을 하면 정시 모집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시에 합격하는 친구는 정시 3회의 기회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활용되는 전형 요소는 수시 모집에서는 교과, 비교과, 논술, 특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 전형에 따라서 이 전형 요소들이 일부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들이 대다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정시 모집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수능만 잘 보면 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수시 모집이 66%를 선발하고 정시가 34% 정도를 선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시의 네 가지 유형 그리고 정시의 수능 위주의 유형이 실제 대학들이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선발하나라는 게 이 앞에 표로 나타나 있는데 맨 꼭대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8개 교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가 198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오늘 성균관대학교에서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성균관대학교가 여기 있구나 라고 그냥 아무 감흥 없이 오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꿈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이제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지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죠?
3개 대학교만 알고 준비를 하면 좋은데 점점 대학교 수를 점점 많이 알아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되면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교를 어디까지라고 얘기하냐면 상위 15개 대학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상위권 대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198개 통계는 별로 알아두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상위권 대학교는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인원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 15개 대학교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이 이상의 대학교를 일반적으로 상위 15개 대학교라고 하는데 이 인원이 몇 명이냐면 4만 명이 조금 넘어요. 약 4만 2천 명이 되는데 이 4만 2천 명의 모집 정원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1.2%를 선발한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25%, 논술 20%, 그리고 수능은 33%쯤으로 선발한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으로 선발하는 전형 요소는 수능 위주의 정시가 약 33%가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형, 그 다음 논술, 그 다음 교과 그리고 실기 위주 전형으로 인원이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10번 보게 될 텐데 이 10번의 내신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전형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여기 앞서 보시듯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이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는 대학교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성균관 대학교와 그리고 서울시립대는 교과 전형이 없다라는 정도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자고 하면 첫 번째 교과와 비교과가 활용이 되는데 대부분의 대학교는 이 비교과는 출결이나 봉사활동 정도가 반영되는 게 일반적이고 제일 중요한 건 문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 네 개 과목의 내신 자연계는 사회가 빠지고 과학 네 과목 이렇게 과목이 반영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전 과목이 다 반영되는 대학교도 있어요. 서울대학교가 전 과목이 다 반영이 되고요. 연세대학교가 전 과목이 다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교대, 경인교대를 비롯한 전국의 초등학교 선생님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은 교대는 내신이 전 과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한양대학교, 이화여대, 동국대, 경희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수능을 요구하는데 수능 조건은 문과는 보통 2개 2등급 수준, 자연계도 대부분 2개 2등급이나 하나는 3등급까지 내려가도 좋다. 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고요. 의예과만 3개 1등급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지원해야 되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카이 대학교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맨 왼쪽에 보면 서울대가 있습니다.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고교별 추천 인원이 2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성균관대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가 동성고등학교가 있는데 동성고등학교도 2명 추천을 하게 되고 이 옆에 중앙고등학교라는 학교도 있는데 중앙고도 2명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문과 전교 1등, 이과 전교 1등을 하면 서울대 학교장 추천 전형, 지역군형 선발 전형에 추천을 받게 되겠죠. 연대는 추천을 받지 않습니다. 맨 오른쪽에 고려대학교는 문과 2명, 이과 2명을 학교장 추천으로 아이들을 선발한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한테 기회의 폭이 넓어지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작년 기준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일반고, 특성화고, 그리고 특목고, 자율고로 이렇게 나눠보면
실제 고등학교가 약 2,300개가 좀 넘습니다. 근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빼면 1,828개 고등학교예요. 그럼 1,828개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추천이나 고려대 추천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문과, 이과 6명씩 추천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 6명 추천을 하게 되면 몇 명이냐? 곱해보면 약 11,000명이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럼 실제 몇 명을 뽑냐라고 보면 실제 이 인원, 서울대, 연대, 고대의 선발 인원을 더해보면 1,579명이에요. 그럼 경쟁률이 몇 대 몇이냐? 7대 1이 나옵니다. 아, 우리 아이가 전교 1등, 2등, 3등 안에 들어가는 내신 성적을 확보해서 서울대건, 연대건, 고대를 지원했을 때 합격 확률은 15%다라고 이해하시면 맞겠죠.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추천받는 학생들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학교를 조금 이제 늘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수시 모집은 6번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를 6개를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이화여대가 있는데, 남학생은 이화여대를 지원하고 싶어도 못 지원하죠. 그럼 대부분 이제 그 다음 뭐 중앙대건, 경희대건, 이런 대학교를 지원하게 될 텐데, 여기까지 모집 인원이 2,500명입니다. 그럼 아까 인원하고 대비를 하면 경쟁률이 4대 1쯤 되겠죠. 아, 그러면 전교 3등 안에 들어가는 친구가 한양대나 이화여대까지 대학교를 합격할 확률은 25%쯤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실제 한양대학교가 합격자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합격자 성적을 발표했는데 맨 꼭대기에 문과, 정책학부가 가장 인기 있는 학과 중에 하나인데 합격자 평균이 1.05등급이에요. 자연계, 화공생명공학부 1.03등급, 유기나노공학과 1.22등급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나 문과야. 국어, 수학, 영어, 사회라는 과목에 내신 성적을 1학년 1학기 때 받았습니다. 그죠? 1학년 2학기 때도 국어, 수학, 영어, 사회가 있고 3학년 1학기까지 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가 있다라고 하면 5학기 동안 국영수사가 최소한 4개 이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4과목씩 있다라고 하면 20과목이죠. 그죠? 20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 2등급이고 나머지 모든 과목이 1등급이면 내신이 1.05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쓰는 아이들의 합격자 평균 중간 아이가 된다라는 거죠. 자연계 화공생명을 쓰면 거의 꼴찌쯤으로 합격하는 수준이 될 겁니다.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제 문과 친구들은 우리나라 대학 서열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양대라는 대학교가 넘버 6 안에 드는 6위, 5위, 4위 이쯤 되는 대학교인데 이쯤 되는 대학교 합격선이 이 정도더라. 근데 이제 자연계는 똑같은 대학 서열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여기 이제 앞에 뭐가 있죠?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가 있기 때문에 올해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의대, 치대, 한의대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밑에 있는데 약 900명 정도가 돼요. 그죠? 그래서 아, 자연계 같은 경우는 실제 모집 인원이 최상위권 대학의 의치, 한의학과가 있어서 모집 인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보다는 합격선이 조금 낮아져서 아까 제가 한양대를 잠깐 보여드렸지만 1.22등급짜리 학과도 있어요. 그죠? 자, 자연계 친구들은 학생부 전형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내신이 떨어지더라도 가능하구나라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질문을 쭉 한번 받았었는데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인서울대학교는 내신 몇 등급 정도까지 갈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최근에 거제도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제도의 학부모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딸아이가 내신 성적이 2.5등급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 그 정도 되면 국민대학교나 세종대학교나 이런 대학교쯤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계신 아우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국민대가 서울에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저 지방에 계시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그죠? 인서울대학교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사람마다 판단이 다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몇 개쯤 되냐면 약 40여 개 대학교가 있어요. 40여 개 대학교 중에서 가장 레벨이 조금 떨어지는 대학교를 제가 어느 대학교로 얘기하기 조금 애매해서 학교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저쪽에 정릉에 있는 대학교도 있고요. 여기서 한정거장 더 가면 또 무슨 입구역도 있어요. 그죠? 등등의 대학교가 조금 이제 서열이 좀 낮은 학교인데 이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면 보통 학생부 교과 전용으로 문과는 3등급 수준이 되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3.5등급 수준이면 가능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이런 거잖아. 고등학교 1학년인데 무조건 인서울만 하면 돼. 학교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내신 3등급, 자연계 3.5등급쯤만 이루어 놓으면 실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학생부 교과 전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메이저 대학교를 가려고 했을 때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완전 1등급 극초반대의 내신을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거나 자연계 같은 경우도 1.34등급 이내를 만들어야 극초반대 대학교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교과 전형 얘기를 하면 굉장히 짜증나요. 그죠? 서울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 들어가기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야지? 이건 엄청나게 대학 들어가기가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다 선발을 하는데 서울에서 선발하지 않는 대학교는 유일하게 홍익대가 하나 있습니다. 홍익대는 물론 미술 계열은, 디자인 계열은 학생부 종합형으로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이 꽤 많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맨 왼쪽에 1단계 서류로 종합평가를 한 다음에 2에서 3배수를 걸러내고 면접까지 성적을 합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여기 성균관대학교나 한양대 등과 같이 면접을 치르지 않는 대학교도 물론 있습니다. 이 서류는 대부분 뭐냐면 학생부 내신 성적과 그리고 학생부의 여러 가지 활동 내역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게 되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써주는 추천서가 다 포함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걸 가지고 평가한 다음에 면접은 인성과 학업적성 면접으로 이루어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교는 또 여기 성균관대학교와 저쪽 신촌의 이화여대 딱 두 개 대학교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서울대, 연대, 고대 등의 대부분 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냐? 수능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수능 성적이 우수할 만한 아이들을 대학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뽑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수능 성적까지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라고 대부분의 대학교는 이야기합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를 판단할 때 지금 앞에 보는 이런 내용으로 평가가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다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신 성적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실제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학생부의 첫 번째 교과 관련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학업 관련 교내 수상, 세 번째 세부 능력비 특기사항, 네 번째 창의적 체험활동, 다섯 번째 독서활동,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합의견이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받은 내신 성적표입니다. 1등급, 2등급, 그리고 과목의 여러분들의 점수가 몇 점인지 그리고 그 과목의 평균이 몇 점인지 등등이 나와 있는 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교내 수상 실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의 교과 관련된 수상 실적, 그리고 봉사, 뭐 달리기 뭐 등등 어떤 고등학교를 보니까 전교생 걷기 대회 최우 수상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수상 실적을 여기다가 포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수업을 담당하셨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의 선생님들이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면 학교 생활 기록부에다가 기재를 해주십니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업을 들었으며 뭐 등등등등 이런 얘기를 적어주는 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건 실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 네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활동한 내역들을 기재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독서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독서활동이 제일 중요한 대학교는 어디냐면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는 독서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때까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읽었던 여러 가지 책들을 여기다가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맨 왼쪽에 빨간색, 녹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학업 능력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적극성도 평가를 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학업의 소양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인데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 맨 꼭대기에 뭐라고 적혔냐면 2015학년도 대교협 공통양식이라고 해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세 가지 항목을 공통적으로 대학들이 학생들한테 요구할 수 있게끔 항목을 정해놨습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는 얘기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을 본인이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점을 본인이 느끼게 되는지 이런 걸 기술하는 게 1번 항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항목은 교내 활동 중에서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세 가지 내용을, 세 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기술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두 번째 항목이고 세 번째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라는 내용이요. 그럼 이 네 가지 항목을 가만히 보면 이런 거죠. 학생회장을 하면 쓸 내용이 꽤 많아지겠죠. 그죠? 과거에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가 회장인데, 학급 반장인데 니네 반 아이들이 운동회를 위해서 반티를 만들어야 돼. 근데 학급 아이들 중에 절반은 꼭 빨간색 반티를 입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나머지 반 아이들은 무조건 파란색 반티만을 입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네가 학생회장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의 반티로 만들 건지 네 생각을 얘기해봐. 이게 면접 문제로 나오기도 했어요. 이게 지금 세 번째 대교육 공통양식이기도 하죠. 이런 소위 말해서 갈등 관리에 대해서 대학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 번째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율 항목이라고 해서 대학들마다 원하면 한 가지 항목들을 자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서울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서 활동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세 권 이내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내용 고등학교 과정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쭉 여기다가 기재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서울대는 독서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독서 활동을 잘 시킨 선생님들을 소개했던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 이 내용의 가장 공통점인 공통 내용이 뭐냐면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이런 교재를 이런 책들을 굉장히 다독한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일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기본적으로 정하고 이 정했다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교양서적 등을 조금은 읽어보신다라고 하면 이 항목에 대해서 굉장히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준비하기가 쉬울 거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대부분의 대학교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진로 선택을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써라 또는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좌절을 극복한 사례를 써라. 이게 하나의 또 요구하는 항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울대가 아닌 대학교들은 대부분 이런 항목으로 하나의 자율 항목을 질문을 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고 준비를 해나간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조금 더 준비하기가 쉬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 두 학생 사례를 잠깐 비교를 했는데 위에 A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굉장히 성적을 줘서 100점을 만났는데 아, 이 아이가 짝을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유흥문화에 빠지고 놀이문화에 빠져가지고 계속 성적이 떨어집니다. 근데 B 학생은 조금 처음은 미약했는데 계속 노력을 통해서 성적이 올라갑니다. 근데 둘의 성적을 비교하면 A 학생이 절대값은 더 높아요. 그럼 만약에 이 두 학생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A 학생이 유리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A 교과 전형은 내신 점수가 높은 아이가 유리한 거니까. 근데 이 두 친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발전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우와 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 완전 말아먹었는데 와 이러면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한 장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올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또 하나의 항목이 발전 가능성이다 라는 걸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아 이걸 누가 준비해야 되냐 라고 질문하면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등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 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고등학교의 충실성의 첫 번째 교과 성적이라는 게 들어가요. 내신 성적이겠죠. 내신 성적에 가장 중요한 건 성실성을 보는 거예요. 내신이 좋은 친구들은 성실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왼쪽에 학과나 진로의 특성에 맞는 역량과 인성, 본인이 목표한 대학, 본인이 목표한 학과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덧붙이게 되면 이런 경험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의 질문 중에 몇 등급까지 돼야 학생부 이 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포항공대라는 대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7-4-1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축구부였어요. 근데 축구를 하다가 다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된 아이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7등급의 내신을 확보를 했었는데 이 아이가 정말 공부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는 4등급,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전교 1등으로 졸업한 아이가 있어요. 얘는 완전 발전 가능성인 거죠. 내신을 합치면 평균 4등급밖에 안 되는데 포항공대에 합격을 했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내신이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는데
어찌됐건 절대값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런 가이드는 줍니다. 상위권 대학 기준이에요. 성균관대 등등의 이상의 상위권 대학교는 그래도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는 2등급 안에는 들어야죠. 문과는. 자연계는 2등급 초반 정도는 돼야 아 얘가 그래도 우수한 학생이라고 인정을 하죠 라고 얘기를 하고 특목고는 4등급 안쪽에 들면 뽑으려는 의지를 대학들이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신 성적도 어느 정도 중요한 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는 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제 논술입니다. 논술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교는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교들이 모조리다 논술 시험을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논술은 어떻게 선발하냐면 논술과 교과 성적으로 아이들을 선발하는데 실제 내신 성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신을 전혀 보지 않는 대학교는 한양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실제 내신 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나머지 대학교도 교과 성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논술 전형은 논술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선발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가만히 설명을 드리면 자연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연계 논술은 수학이 필수예요. 또는 수학만 나오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양대학교는 자연계 학생들을 뽑을 때 수리 논술만 보고 서강대도 수리 논술, 인하대, 아주대 등의 대학교도 수리 논술 문제만 봅니다. 근데 성균관대학교나 고려대나 연세대 등등의 대학교는 과학도 출제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아, 자연계 논술은 국어랑 영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구나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 우리 친구들이 수학과 과학에 엄청난 강점이 있고 반대로 국어, 영어가 다소 약한 학생이라고 하면 논술 전형에 강점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문과는 대부분의 대학교가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인문 논술 위주로 선발합니다. 근데 물론 고려대학교나 한양대 상경계열 등 수리 논술을 보는 학교도 일부 있기는 해요. 그래도 대부분 이제 문과는 아, 국어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유리한데 문제는 국어를 잘하는 것과 논술을 잘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올해 한양대학교가 모의 논술을 세 번을 봤어요. 세 번을 봤는데 저희가 두 회분의 모의고사에 대해서 무료로 이 한양대학교 논술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걸 저희 메가스드 홈페이지에 통해서 지금 무료로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오픈을 해놨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만히 보고 아 논술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걸 딱 듣고 나서 우와 논술 준비하기는 정말 어렵겠다 라고 판단이 되는 친구들은 논술 준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딱 듣고 어라 이거 공부 재밌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 무료로 해설특강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논술 준비를 내가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논술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내신 6등급인데 논술 준비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6등급의 내신도 연대나 고대나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상위권 대학교를 지원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은데 실제 6등급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논술 전형 준비하기는 어렵죠. 공부를 그다지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아이들이 논술 준비하는 거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하기 일반적이고 실제 이 6등급짜리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 레벨이 좀 떨어지는 대학교의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학교 레벨이 밑으로 내려가면 논술 전형에서도 내신의 점수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교는 내신의 변별력이 없지만 중위권 대학교부터는 내신의 변별력이 꽤 커지기 때문에 나는 서울 상위권 대학교를 가지 않을 거야. 서울의 중위권 대학교만 만족을 해라고 생각하면 내신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실기 전형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인데 실기 전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어학 우수자 전형이 있고요. 수학과학 우수자 전형이 있고 맨 오른쪽에 기타, 뭐 경희대학교에 가면 조리학과 있어요. 그래서 요리사가 되고 싶은 친구, 동국대학교 가면 문예창작학과, 뭐 이런 특수한 학과들을 선발하는 특기자 전형이 일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선발하는 대학교는 상위권 대학교 위주로만 어학 우수자 전형, 수학과학 우수자 전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 위주로 이 전형은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특기자 전형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류라는 게 들어가고 대학별고사라는 걸로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다른 게 외부 스펙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학성적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고, 내가 올림피아드, 수학올림피아드 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특기자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면접도 영어 면접이나 영어 에세이나 수학과학 심층 면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하는 방법이 이런 걸 잘하는 친구들이 선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런 거죠. 수학과학 우수자 전형으로 합격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과학고 아이들이죠. 영재고 아이들이고, 그리고 어학 우수자 전형으로 합격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국내 고등학교에 국제반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거나 외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 아이들이거나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상당히 유리하겠죠. 근데 물론 요즘 영어 특기자로 아이들을 뽑을 때 영어만 잘하는 아이들을 대학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 에세이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영어 에세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보는 논술 시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이 영어 에세이는 굉장히 점수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또 있더라고요. 공인어학 성적이 높은 이과 학생인데 이 유리한 전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데, 자연계는 실제로 공인어학성적으로 뽑는 대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학성적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는 만약에 영어성적을 활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문과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을 거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제 수능 정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정시를 뽑지 않는 대학교는 없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교는. 물론 있죠. 저쪽 포항에 가면 포항공대라는 대학교는 정시 모집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학교는 정시가 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정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여기서 무용지물입니다. 정시 모집은. 그럼 정시는 뭐예요? 수능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아무 짓을 했더라도 수능만 다 맞으면 서울대 합격합니다. 수능만 다 맞으면 성균관대학교 오면 등록금 면제에 여러분들 도서 구입비도 아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정시는 아 수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부 대학교가 학생부가 반영이 되기는 해요. 연대나 고대 등의 일부 대학교가 내신이 반영되긴 하는데 맨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 전교 1등짜리는 내신이 100점이고요. 우리 아이가 중간 내신을 가졌어요. 5등급 내신을 받으면 99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 1점짜리 하나를 더 맞으면 무조건 수능 점수가 높은 아이가 이기는 겁니다. 점수가 똑같을 때만 학생부가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시는 그래서 학생부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누가 준비해야 되냐? 이제 화살표가 딱 있지만 여러분들 다 준비하셔야 되는 거. 왜요? 수능이라는 건, 정시라는 건
수능 정시로 가기 위해서 수능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수능 준비는 다 하는 게 원래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시 모집은 9월 달에 6회 지원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안타깝게도 수시 모집 6번 지원했는데 다 떨어지게 되면 정시기회 3번을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정시기회까지 살리려고 하면 수능 준비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라는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서 문이과 선택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제가 대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요? 문과로 가야 되냐 이과로 가야 되느냐는 학생의 진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누가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은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희망 전공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제가 여기서 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저께 이 성균관대학교에서 가까운 국민대학교의 교수님들을 쭉 몇 분을 만났어요. 근데 한 분 이제 기계자동차학과 교수님을 잠깐 만났는데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과는 정원이 약 70명이 조금 넘는데 우리가 기계공학과를 나온 아이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학과 기업체가 어디냐면 현대자동차죠. 그죠? 현대자동차의 평균 10명 이상을 합격을 시키고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들이 되게 많아요. 뭐 다이모스라든지 모비스라든지 등등 이런 계열사까지 다 합치면 1년에 30명 이상을 합격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자연계는 국민대학교라는 대학교의 레벨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자동차라는 공학과라는 특수한 학과에 합격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업체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문과 쪽은 제가 이제 어느 학과 교수님이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그러는데 똑같이 국민대 다른 문과 쪽의 학과 교수님을 같이 만났는데 이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자동차 공학과 교수님한테 좋겠다 니들은 그렇게 취업을 잘 시켜서 우리는 대기업에 합격 시키려고 하면 10% 20% 합격 시키기 정말 어려운데 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목표가 취업이라고 하면 자연계 쪽이 취업문이 조금 더 넓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맞을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이공계 학생들을 요구하는 기업체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건 우리 아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를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걸 준비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거제고등학교라는 학교의 학생을 잠깐 만났는데 이 친구들 거제도에 잠깐 갔다가 자연계 전교 4등이에요. 자연계 전교 4등이면 공부를 꽤 잘하겠죠.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꿈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쳤니? 라고 얘기했어요. 또 아이가 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교대라는 학교를 자연계 아이가 들어가려고 하면 서울대 들어갈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또 이 아이가 할 수 없죠, 뭐. 서울대 수학교육과가 목표긴 했는데 서울대 수학교육과 들어가는 것보다 나의 꿈을 잠깐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교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거야. 그럼 걔는 만약에 문과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 꿈을 고등학교 1학년 때 결정했다라고 하면 사소 고생하지 않았겠죠. 그죠? 걔는 지금 서울대 갈 점수를 받기 위해서 죽어라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서울교대를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로를 결정하는 건 조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잘 판단하십사 하는 의미로 잠깐 설명을 드렸고 고1부터 시작하는 대입 성공 법칙 이제 이걸 마무리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시험을 접한 시험이 뭐냐면 왼쪽에 내신 성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을 여러분들이 접해봤고
맨 오른쪽에 3월과 6월 달에 수능 모의고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이렇게 돼요. 학교 내신과 학교 비교과 활동은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활동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계속 쌓아나가야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아이가 봉사활동을 합니다. 1학년 1학기 때 아 나는 보육원에 가서 장애우 뭐 이쪽에 가서 특수 아이들이 모여있는 쪽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결심을 했다라고 하면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최소한 4학기쯤은 계속 활동을 해나가야 의미가 있는 거죠. 내신 성적도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쌓아나가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수능 모의고사는 쌓이지 않는 시험입니다. 대학을 갈 때 너 고등학교 1학년에 6월달 모의고사 점수가 몇 점이니? 라고 물어보는 대학교는 우리나라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수능 모의고사의 의미는 뭐냐면 다음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한 최종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연습 게임인 거죠. 아 그러면 수능 모의고사는 교정을 하기 위한 시험인 거고 이 교과와 비교과는 실질적으로 실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꼭 먼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1학년 2학기 이제 남아있는 시험부터 성적을 끌어올리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끌어올려야 되냐? 1학년 1학기 성적을 만약에 잘 받지 못하면 이 수시에서 네 가지 전형, 정시 전형 중에서 교과 성적을 확 망가뜨려버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도 준비가 안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준비하기가 어렵죠. 그럼 논술 전형이나 어학이나 수학과 국사 전형밖에 수시가 남지 않게 돼요. 또는 정시 전형, 이걸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죠. 난 1학년 1학기 내신 망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아 그럼 내신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냐라고 이제 질문하면 이런 거예요. 1학년 내신을 망쳐서 만약에 3등급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성적을 지금부터 끌어올리면 돼요. 실현 가능한 걸로 저희가 적어봤어요. 1학년 2학기 때 일단 2등급까지 끌어올리고 이 추세를 봐서 탄력을 봐서 2학년 1학기 때 1.5 그다음부터 계속 1등급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내신을 받으면 우리나라 대학은 1학년 내신 20%, 2학년 3학년 40% 반영하는 대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내신이 몇 점까지 나오냐면 1.4등급까지 나와요.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한양대 이상의 대학교를 가기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 아이한테 강점이 뭐죠? 이 아이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발전 가능성에 엄청난 무게중심이 실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내신을 1학년 2학기부터 쭉 끌어올리면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진로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역할입니다. 제가 올해 가장 가슴 아팠던 친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제가 대학교에 지금 재학 중인 친구들을 꽤 많이 알아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굉장히 자주 만날 기회가 있는데 올해 갑자기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의 2학년같이 마친 아이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술 한잔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고 하면 나갔어요. 저도 그때 바쁘지 않아서. 그래서 아이를 딱 만났는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학교 자퇴하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왜? 의대 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딱 보는 순간 예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야, 너 고3 때 의대는 절대로 안 간다며. 그땐 그랬죠. 이러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친구가 고등학교 동안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나는 의대는 안 가고 다른 학과를 가야지.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피가 무서워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 실제 이제 이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만약에 가겠다라고 노력을 했으면 2년이라는 허송 세월이 이 친구한테는 생기지 않았겠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부터 공부해서 의대 갈 수 있냐? 라고 질문하면 이것도 쉽지 않은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진로 적성을 조금 빨리 한번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또 하나 점점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과를 가는 게 좋을지 이 정도까지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시작될 때쯤에는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왼쪽에 보시다시피 일관성 있게 내가 비교과를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나는 이공계를 갈 거야. 나는 생명과학과를 갈 거야 라고 하고 맨날 교내 수상 실적은 글짓기 대회 대상, 영어 말하기 대회 대상 이거 받고 앉아있으면 실제 전공 연관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죠? 만약 생명과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생명과학과 관련된 상을 받고 진로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그쪽에 맞춰서 해야 대학들이 이 아이를 평가할 때 아, 일관성이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꼭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메모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자기소개서를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소개서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왜 이걸 시작을 하게 됐고 이걸 우리가 계기라고 하죠. 계기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고 이 결과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내가 느꼈다라는 게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일기처럼 메모를 쭉 해나간다라고 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은 고1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 저희는 조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의 수능은 첫 번째 무조건 쉽게 출제될 겁니다. 지금 실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영어를 그냥 자격고사로 만들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수능의 부담을 자꾸 줄여주려고 하고 EBS 70% 연계 등등으로 수능을 점점 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능이라는 시험이 실제 나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실수를 누가 적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계속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그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게 되면 4월 달에 중간고사 보죠? 7월 달에 기말고사 보죠? 자기소개서 써야 되죠? 면접 준비해야 되죠? 논술 준비 등등을 해야 되다 보니 실제 수능을 준비할 시간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1 때부터 수능은 꼭 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가짐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죠. 내신 성적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총 12번의 시험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평가합니다. 중간고사는, 기말고사는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이제 수능이라는 걸 이걸 조금 심화하게 되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죠, 그죠? 이제 2학기 때 중간고사를 보는 시험 범위는 9월 달과 10월 달에 배운 내용을 10월 말에 중간고사로 보는 거예요. 11월, 12월 달에 배운 내용을 기말고사로 보는 거죠. 두 달의 시험 범위를 시험으로 보는 게 학교 내신이라고 하면 수능은 범위가 없죠.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배운 모든 범위가 수능 범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최소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동안에 배운 내용의 범위는
수능의 응용까지를 활용을 해서 이 범위까지는 수능으로 끝내줘야 나중에 고2, 고3을 올라갔을 때도 준비하는 데 상당히 용이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내신과 수능과 논술에 실제 평가하는 기준이 이렇고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방법도 지금 앞에 피라미드 모양처럼 보여지듯이 지식을 습득하고 나면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느냐가 수능에서 묻는 질문인 거고, 이걸 얼마나 분석적으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할 수 있느냐가 논술의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공부 방법이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은 과거 기출 문제들이나 수능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유형들의 문제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게 되면 내신 준비하면서도 연계학습이 가능할 거고요. 아까 저희가 한양대 무료 해설 강의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아, 논술이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구나 여러분들께서 한번 머릿속에 접하게 되면 내신 준비를 하면서도 논술까지 확장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터득이 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1학년 1학기 때 내신이 3등급이에요. 모의고사도 3등급, 4등급인 아이가 있어요. 이 학생이 만약에 어머님, 아버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 1학년 1학기 때 시험 개판으로 쳤지? 너 1학년 2학기 때 전교 1등 못하면 밥을 안 줄 거야? 집에서 내쫓을 거야? 뭐 등등의 협박을 하게 되면 아이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번에 반에서 10등 했는데 이걸 전교 1등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가능할까? 라고 판단을 하고, 불가능하다라고 싶으면 그냥 본인이 먼저 가출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럼 저희가 만들었지만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실제 수능에서 목표를 먼저 만들고 나오면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냐? 하나하나씩 계단식으로 성적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여러분 이런 거죠. 아, 한 계단 한 계단 끌어올라가는 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꺼번에 올리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때 목표를 오늘 돌아가셔서 세우고 이 남은 2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계단을 하나하나 끌어올려 나가면 성적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걸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교과 성적 3등급이었어. 근데 1학년 2학기 때 2등급 만들기로 했어. 근데 어라? 4등급이네. 만약 이렇게 되면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아, 학생부 교과 성적은 대학을 진학을 할 때 활용될 항목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왜요? 내 목표 대학교가 높다라고 하면. 뭔 얘기인지 가시죠? 발전 가능성도 없어진 거죠? 내신도 두 학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비중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럼 생각을 다시 해야죠? 그럼 수능 성적으로 조금 더 몰입을 할까? 뭐 등등 다른 방법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저희가 교과, 비교과, 수능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항목들을 쭉 나열을 해보는데, 만약에 중간 과정에서 이게 엇나가게 되면 다른 방법도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걸 고민하시기에는 처음 입시를 준비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 3월달 이후가 되면 잘 관리를 하셨던, 잘 관리를 못하셨던,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진학하게 되면 또 현행 입시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또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저희가 이분은 저희 이제 메가스터디의 대표 수학 강사님이죠. 신승범 선생님께서 변경된 수학의 여러 가지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상위권 성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